질병 수두비, 상해 수두비, 질병 종수두비, 상해 종수두비, 암 5천, 그 다음에 뇌질환 2천, 심장질환 2천, 거기다가 유사암 2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니까 보험료가 얼마예요? 약 13만 6천 정도. 자, 그러면은 DB손보의 장점, 보험료 저렴한 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3년 전에 50세 여성이 47세 때 325 유병자 보험과 지금 현재 3살 더 나이가 드신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장 내용 똑같은데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 보호망이 눈으로 크게 눈뜨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병자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상품은 뭐냐면 지금 네, 325 보험이에요. 3년 전에 47세 여성분이 가입하신 보험이에요. 47세 여성분이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암 5천, 유사암도 역시 일반암이 20%이기 때문에 얼마죠?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2,000만 원씩, 그리고 보험료 납입 지원까지 보험료가 약 144,984원이에요. 144,000원. 325 보험으로 3년 전에 가입하신 47세.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몇 세죠? 50세 여성이잖아요. 50세 여성일 때 355 보험으로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갈아탔어요. 355 보험으로. 그러면 암 5천, 그 다음에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2천, 똑같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죠? 12만 2천원. 아까 전에 13만 얼마였죠? 325는 14만 4천원 정도. 짜투리 뺄게요. 14만 4천원 정도. 14만 4천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355 보험에서는 12만 2천원. 12만 2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은 385 보험이에요. 내가 8년 동안 입원 수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년 전에 47세였던 여성이 그때 325 보험에서는 얼마였죠? 약 보험료가 14만 4천원이었어요. 14만 4천원. 네. 하지만 지금 현재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로 가입을 했어요. 3살 더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러면 암 5천, 유사암 20%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2천, 보험료가 얼마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험료 비교하니까 10만 5천원이에요. 10만 5천원이기 때문에 약 얼마? 3만 9천원 정도. 3만 9천원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3만 9천원. 3만 9천원. 예를 들어서 4만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죠? 48만원. 10년이면 얼마죠? 480만원. 20년이면 약 960만원.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예전에 3년 전에 가입했던 325 보험은 암 아니면은 후유장애 80%, 요거밖에 납입 면제가 없어요. 아니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때는 워낙 보수적으로 받기 때문에 납입 면제도 그리 넓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한도도 많이 들어가고 암, 뇌혈관, 허혈성, 후유장애 50% 시에 네 글자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 면에서 3년 전 325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매우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는 암, 뇌심, 3대 진단비만 극단적으로 비교해서도 3만 9천원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종합보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25, 47세, 3년 전에 가입하신 분, 47세 여성분이 20년 나 90세 만기로 아까 저희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3대 진단비만 넣어드렸는데요. 지금은 3년 전에 47세 여성이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으로 수술비,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와 그 다음 암내심, 암 5천,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2,000만 원씩 넣어드렸고 질병수술비 매회, 그 DB손해보험의 장점은 임시출산 요식금 재앙적인 치해 매회가 질병수술비 모든 생명보험 모든 손해보험에서 유일하게 보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 넣어드리니까 3년 전에 가입자가 보험료가 얼마예요? 19만 2천원. 19만 2천원으로 47세 여성이 3년 전이니까 325로 가입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3년을 거슬러서 나이가 드셨겠죠. 지금은
50세 여성이에요. 50세 여성이 20년 나 90세, 만약에 병력이 6, 7년 전에 입원 수술한 부분이 있어서 3, 5, 5보험으로 가입했어요. 아까 전에 3년 전에 가입했던 3, 2, 5보험은 19만원 정도였죠? 보험료가 얼마였죠? 여기 보시면 19만 2천원. 근데 지금 3, 5, 5보험은 수술비, 종수술비, 암내심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네, 3, 5, 5 보험으로. 3년 더 나이가 드신 50세,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3, 5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약 15만 7천원 정도. 아까의 19만 2천원 비해서 얼마죠? 약 3만 5천원 정도. 3만 5천원 정도 더 저렴하게. 약 3만 5천원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만 5천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거의 뭐 40만원 또 40만원 초반이네요. 그러면 1년이면 거의 뭐 40만원 초반, 10년이면 400만원 초반, 20년이면 약 900만원 초반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이가 더 드신, 나이가 3살 더 먹었죠. 예전에 47세 여성이 나이가 더 먹어서 50세 여성으로 돼서 지금 현재 20년 나 90세. 하지만 8년 동안 입원 수술 뭐 있어요. 치료 뭐 치액 뭐 부비동료 있어요. 근데 예외 질환에 포함이 돼서 385 보험으로 가입이 돼요.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되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암 5천, 그다음에 뇌질환 2천, 심장 질환 2천, 거기다가 유사암 2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니까 보험료가 얼마예요? 약 13만 6천 원 정도. 13만 6천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13만 6천 원. 자, 13만 6천 원이면 엄청난 차이는 겁니다. 13만 6천 원. 13만 6천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아까 저 보험왕이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3년 전에 가입한 325 보험은 짜투리 빼고요. 19만 2천원 정도 이게 낫죠. 그 다음에 355 보험은 아까 얼마였죠? 15만 2천원인가요? 15만 7천원. 15만 7천원이었죠. 15만 7천원. 그래서 지금 약 차익이 얼마죠? 약 대략적으로 3만 5천원 차이. 3만 5천원 차이가 난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385 보험으로 많이 가입이 돼요. 385 보험은 가입이 되면 지금은 13만 6천원 정도. 13만 6천원 정도면 거의 얼마예요? 예, 암사도라면 차익이 얼마죠? 5만 6천원 정도. 5만 6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5만 6천원. 5만 6천원. 자, 나이가 3살 더 먹어서 50세가 됐어요. 여성이. 근데 5만 6천원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죠. 5만 6천원. 자, 5만 6천원 더 저렴해요. 그럼 얼마죠? 5만 6천원을, 네? 자, 제가 암산을 때려볼게요. 5만 6천원 곱하기 20년, 240회죠. 그러면은 약 얼마예요? 1,330만원. 약 1,344만원 정도. 1,343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네. 5만 6천 차이면요. 약 1,344만원 정도. 네, 이 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종합보험일 때. 종합보험 암 5천, 그다음 뇌질환 2천, 심장질환 2천, 수술비까지 넣었을 때 20년간 비록 3살 젊은 47살 때 가입한 325보험으로 가입한 여성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385보험이나 보험료 차이니까 5만 6천원. 약 20년간 240회 납입을 5만 6천원 차익을 계속 차이가 나면 약 1,344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썸네일은 뭐냐면요. 암내심, 암 5천,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약 47,619원. 20년간 곱하니까 240회 약 1,142만 8,560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내가 더 나중에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보험료 할인이 되고 또한 수술비와 진단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는 암 내추럴 급성 심근경색 후유장애 80%씩의 나비면제였다면 지금은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신장 질환, 후유장애 50%씩의 나비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DB가 정말 끝판왕, 보험료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D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떠세요? 3년 전에 325보험보다 지금 355나 385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증권문서, 리모델링,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기존의 보험을 다시 한번 증권문서를 통해서 10년 된 베테랑 설계사분들이 손길을 한번 받으셔서 좋은 상품으로 다시 갈아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돈 살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초심을 잊지 않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가을 역시 저 보험왕과 빠른 트렌드와 돈이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